자, 가겠습니다. 166번 챕터 11 접속사라고 써 있고 정리 좀 하고 가죠.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르죠. 자, 일단 접속사 중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접속사는 제일 특이한 아이겠죠? 걔가 누굴까? 관계사들. 어떤 관계사들. Who, whom,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같은 관계사 애들 접속사입니다. 대체 얘네들은 뭐가 시험 문제? 앞에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혹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뒷문장의 구조가 완전하게 이어지는지 불완전하게 이어지는지 일단 판단은 하셔야 되겠죠? 문제를 좀 좁혀야 돼요. 자. 웨어에 밑줄 쳐 있습니다. 무슨 문제? 앞에 명사가 뭐가 있고, 그리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물론 더 들어가면 웨어 뒤에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죠. 그죠? 자, 일단은 관계사들은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 그다음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속사 뭐 있나? 시간 접속사는 when, before, after, until 같은 거 있고, 조건 접속사는 if나 혹은 once나 providing, provided 같은 거 있죠. 맞아? 얘네들은 시험 문제 뭐? 얘네 가지고 완전 불완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네 가지고 뭘 물어본다? 안에 있는 동사와 밖에 있는 동사의 시제, 현재하고 미래를 물어보는데,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들은 미래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조건 접속사일 경우에 뭐 조심해야 돼? 가정법 조심해야 된다까지가 싹다 시험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 나머지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의 기본 성질을 물어보는데, 접속사의 기본 성질 뭐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몇개 제외하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완전 불완전? 완전하게 나온 게 기본이긴 한데 시험 문제 그게 아니고 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만 딸랑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이때는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사절 하나만 더 주어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맞아요? 자, 마지막 누구? 이상하네. 저는 접속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만 앤더버드와 얘네 나왔습니다. 얘네는 뭐가 시험 문제? 해석해서. 이 뒤에 있는 놈들이 해석해서 앞에 어디에 걸리는지 연결고리를 잘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앤더버드 or 뒤에 동사 있습니다. 그럼 and, but, or 앞에 뭐가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 주어겠죠. 왜냐면 and, but, or 뒤에 동사 있으면 and, but, or 앞에 있는 주어 동사의 그 주어랑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됐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겠더라. 크게 요 정도. 됐죠? 자, 일단 바로 가볼게요. 166번. Any of these items, 이 아이템들이 어떤 것이든 can be ordered, 주문 가능합니다. 됐죠? 일단 1번 동사의 밑줄, 아이템의 입장에서는 주문하는 걸까, 주문되어지는 걸까, 주문되어지는 거, 수동 괜찮습니다. 판단하고요. By, simply, 품사, 부사, ing 형태도 부사 잘 꾸며져요. Simply picking up the telephone. 오, 단순히 그냥 전화 집어드는 것으로서 주문 가능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 홈쇼핑 얘기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and 그리고 dia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dial인데 품사가 중요해요. 품사. 동사. 왜? our 앞에 있잖아. 그죠? 영어는 동사와 명사가 명확하게 딱 나눠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 소유격이나 관사 앞에 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뭐? 동사죠. 명사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뭐 나온 거야? and 뒤에 동사에 밑줄 쳐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냥 동사면 뭐 확인할까? 위수재태 확인해야 돼요. 됐죠? 자, 근데 and 뒤에 동사니까 해석해서 어디에 걸리는지를 봐야 돼. 자, 눈으로 보시면 가능성이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어디? can일 수 있고
하나 더. 피킹의 앞에 있는 by에 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동사 원형을 썼잖아. 그럼 지금 어디에 걸려야만 돼? can 뒤에 걸려야만 돼. 그럼 can do 해석이 되나 보자. 주어는 누구였어? 아이템이 dial, 전화기를 돌려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피킹과 똑같이 다이얼링으로 쓰면 괜찮겠, 이렇게 접근하시면 계속 답 보고 이해는 되지만 혼자 문제를 못 풀어요. 됐어? 다이얼링이 틀린 이유 뭐? 피킹, 다이얼이 틀린 이유. 피킹으로 고치면 어울리니까가 아니야. 지금 다이얼은 동사 원형입니다. 따라서 앞에 걸릴 수 있는 건 조동사 can 뒤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주어가 누구야? 아이템. 아이템이 전화기를 다이얼을 돌릴 순 없잖아. 따라서 다이얼이 틀린 겁니다. 다이얼링, ing로 고치면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by에 같이 걸리게 되죠. 됐었습니까? 잘 보시고요. 틀렸습니다. 자, 4번 음연복과 톨프리 무슨 뜻일까? 이렇게 A라는 단어 뒤에 free가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뭐뭐가 없는. sugar free는 설탕이 없는. 그럼 톨 free는 요금이 없는 무료. 톨, 요금, 톨게이트 뭐 내는데? 요금 내는 데가 톨게이트. 맞아? 자, 정도 확인하시고요. 167번 갑니다. University Parking and Transportation Service입니다. 다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 서비스가 played 동사 제공해 역할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in the event 어떤 행사에서 by purchasing several hundred discounted bus pass. 오, 길게 나왔다. purchase 구입하다. 몇백 장의 bus pass의 pass가 명사야? 통행권? 몇백 장의 디스카운트 되어진 통행권을 구입함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 됐죠? 버스 통행권인데 싸게 지금 사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큰 역할을 했다. And 그리고 sell 동사입니다. And 뒤에 동사 확인되세요? 자, 판단하자. And 뒤에 동사니까 앞에 어디에 걸려야 돼? 그지? 여기선 동사니까 일단 주어에 걸려야 돼요. 원래는. 됐죠? 근데 동사가 플레이드 과거야. 과거의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인데 지금 팔아? 이건 말이 안 돼. 됐죠? 그래서 얘네를 뭐로 고쳐야 돼? selling으로 고치면 앞에 있는 purchasing과 똑같이 몇백 장의 버스 티켓을 사서 얘네를 다시 싸게 팔므로써 역할을 했다가 맞지? 됐지? 앞에 있는 played랑 같은 형태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더라.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은 166번, 167번 똑같은 문제야. 예, and but와의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nd but or 뒤에 동사 써놓고 이 동사가 어디랑 연결되는 게 맞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되셨어요? 자, 168번 갑니다. We can turn dialogue into interface service입니다. Dialogue 뭐? 대화, 그지요?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꿀 수 있는 interface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화를 interface 서비스로 바꿀 수 있대요. So, 그래서 자, bridge, 다리가 between people's네. 우선 2번에 people's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셔야 돼요. 왜 이상해 보이셔야 되냐면 people은 단수라 그랬어? 복수라 그랬어? 복수. 무슨 뜻? 사람들. 맞아요. 우리가 보는 people의 99%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수일 건데 가끔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 있다. 무슨 뜻일 때? 민족. 일 때는 단수. 그럼 people's는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은 s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 people's가 되면 사람들이 아니라 뭐 민족들. 그럼 민족들 사이에 있는 다리들이 lead 이끕니다. to action 행동으로 이끕니다. 됐어요? 좀만 더 가자. 부연 설명 대신 whether it is combating malaria in Africa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랑 싸우는 것이든 됐습니까? or 혹은 provide입니다. 4번 provide 일단 품사는 동사고 그죠? 어디 뒤에 있습니까? or 뒤에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4번 틀려요. 이유는?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중요해. 자,
프로바이드를 프로바이딩으로 고치면 어울립니다. 나쁘지 않아.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 일단 프로바이드 동사잖아. 그럼 연결고리는 누구야? 주어야. 주어가 뭡니까? 이시잖아. 3인칭 단수잖아. 최소한 프로바이드에 뭐라도 붙어 있어야 돼? S라도 붙어 있어야 되죠. 맞으려면. 됐어? 프로바이드에 S라도 붙어 있어야만 뭔가 해석을 해보든 말든 하는 거야. 근데 최소한 S라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올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ing로 고치면 is랑 연결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프로바이드는 is 연결고리고 Providing으로 고치면 is 연결고리가 아니라 is가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형태까지. 물론 다 고쳐놓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는 나중에 직접 더 보시되 전 다른 이유 중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갑니다. 69. Surfer입니다. Surfer 뭐? 저녁 식사. Surfer 저녁 식사. 아침을 뭐라고 부르죠? 아니, 아니, 한자로. 조찬. 조찬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녁 식사 뭐야? 만찬.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이 뭐야? 그냥 최후의 저녁 식사, 영어로 하면.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자, 저녁 식사가 should be taken 2 hours입니다. 자. 2시간이 걸려져야만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People 뭐 하기 전에? Going to sleep. 2시간 전이네. 그죠? 최소한 저녁을 먹고 2시간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잠도 잠이고 소화가 잘안 되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so 따라서 the stomach. 아, so 대신에 잘못 읽었네. so 됐네 뭐. 자, 그냥 so만 있다면 따라서란 뜻이겠지만 so 대신 의미 두 개,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따라서 둘다다 되는데 지금 위해서 같아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tomach 위가 위장이 에조레제 또한 다른 몸의 부분들이 에조레제 동그라미 오호 에조레제가 주어 부분에 나왔네. 그러면 아까 잠깐 적은 게 있으니까 이 저번 시간에 I don't yet, but also B가 있잖아요. 그지? 무슨 뜻? A뿐만 아니라 B도. 얘랑 똑같은 게? B as well as A뿐만 아니라 B도. 문제는 A, B의 위치가 바뀐다. 어떤 거든 뒤에 동사를 쓰려면 어디에 맞춘 동사? B에 맞춰야 됩니다. 됐어요? 책 들어갑니다. 자, 뭐가 A야? The other parts of body가 A고, 뭐가 B야? Stomach이 B입니다. 됐어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해석하자는 몸에 있는 다른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장도. 됐습니까? 위장,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해부 쓸래, 해, 즈 쓸래, 해, 즈 쓰는 게 맞겠네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쭉 불러보자. 아까 저번 시간에 썼기 때문에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Both A and B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 이건 당연해서 안쓴 거야. Both A and B, A, B 둘 다니까 당연히 복수. Either A or B는 B. Neither A nor B도 B. Not A but B도 B. Not only A but also B도 B. B as well as A도 B에 맞춘 동사를 쓰셔야 되고 B의 수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됐어요? 자, 됐네요. 됐고요. 자, 170번 갑니다. The Mariner's Spacecraft 뭔지 모르겠는데, 컴마, the first space probe. 오, 프로브 뭔 칭될까요? 프로브 뭐예요? 우선은 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탐색하다. 프로브, 탐색하다.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그냥 탐색기 혹은 탐색하는 것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 우주 탐색선이야. 앞에 있는 자, Mariner Spacecraft가 뭔지 몰랐는데 우주 탐사선인가 봐. 이제 to fly beyond Mars 까지가 앞에 있는 probe 꾸며주는 거고, 자, beyond 전치사, Mars가 어디? 화성. 화성을 넘어서 날아갈 탐색선이 이 앞에 있던 Mariner라는 spacecraft인데, 얘가 collected, 모았습니다. A wide variety of scientific data입니다. Variety of 보이십니까? Variety of 무슨 뜻? 다양한. 한번 적을까요? 보통은
But I a tear인데 얘 뭐랑 똑같다? Various랑 똑같다. 무슨 뜻? 다양한. 그럼 다양한 건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 그래서 따라서 뒤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지난 10년간 딱한 문자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variety of나 various 다음에는 복수 명사 데이터 복수 명사 맞아요? 오 맞죠? 자 과학 데이터들을 collect 수집했습니다. and 그리고 send 품사 동사 이유는 그냥 send가 동사니까요. 그러지 말고 them 목적 앞에 있으니까 동사 and 뒤에 동사의 밑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send가 맞을까? sent가 맞을까? 그 우주선이 그 정보를 다시 돌려보낸 건 맞아. 문제는 collected가 수집했잖아. 이게 과거잖아. 그러면 과거에 수집해서 현재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따라서 뭘 써야 돼? sent 써야 돼요. 그럼 잘 봐. 70번에 3번이 문맥상 과거 sent로 고쳐야 되는 거면 167번에 4번이 안 되는 이유랑도 비슷한데? 167번에 4번을 어떻게 고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또 동사잖아, and 뒤에. 그치? 그러면 and 앞에 있는 동사 주어에 걸리는데 played랑 똑같이 과거형을 쓰는 게 기본인데 일단 현재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170번에 send, 현재형을 sent, 과거형으로 고치는 게 괜찮겠습니다. 물론 됐고, 하나 더. 최소한 어쨌든 맞을 수는 없어요. 왜? 힌트 벤 18번. 힌트가 벤 18번. 제가 send를 sent로 고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맞을 수는 없어요. 왜? s가 안 붙었잖아. 최소한 s라도 붙어야지. 맞아요? 그럼 다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and 뒤에 동사야? 그럼 주어가 연결고리인데 주어가 단수잖아. spacecraft. 그러면 sent가 아니라 아니 send가 최소한 sends라도 써야지 맞을 건덕지가 생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118번과 170번이 똑같은 문제로 볼 수도 있을까요? 됐어요? 171번으로 갑니다. Advice is like salt입니다. Be like, 비슷하다. 충고는 뭐랑 비슷하다? 소금과 비슷해요. 그런가 봐. It should be used sparingly. 아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Spare. 스페어 타이어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어 타이어는 뭐? 예비 혹은 아직 아끼고 안 쓰고 있는 거. 그죠? 아껴서 사용되어져야만 됩니다. Except.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when 빈칸인 경우를 제외하고, when 네모. 원래 품사는? 접속사.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죠. 근데 주어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주어동사 나온 게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정리만 잠깐 해보죠. 원래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길게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좀 전에 썼던 거.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 다시 말하면 ing 형태나 pp 형태만 딸랑 남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슨 절이고 무슨 일치? 부사절이고 주어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됐습니까? 하나만 더. 접속사 뒤에 아예 접속사 이거 특히 관계사 뒤에 뭐 나오는 경우 있어? 투부정사만 붙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건 나중에 더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됐고 3번이랑 4번 중에서만 판단해 볼게요. 자, 접속사 when 뒤에 3번이 들어가든 4번이 들어가든 아니면 1, 2번이 들어가든 다 주어 동사는 있어 없어? 주어 동사는 없어요. 그지? 그러면 3번 들어가면 주 동사야 아니면 PP야? PP. 4번 들어가면 무슨 형태? ing 형태. 둘다 형용사 역할하는 pp와 ing만 빈칸에 남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이때는 그냥 when이 아니라 except when을 하나의 부사절로 보는 거는 일단 이건 넘어가고 해석만 보자. 3번이 들어가든 4번이 들어가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어일치. 됐어요? 그럼 앞 문장의 주어는? advise, 충고. 충고의 입장에서는 지가 요청하는 거야? 요청되어지는 거야? 요청되어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몇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돼요. 특히나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가끔 이 문제에서 선생님 이거 except가 전치사고 when부터 been까지가 명사절인데 하신 분이 except when 하나로 본 거야. 그래서 안에 부사절이 되는 거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주어일치가 되는 건 3번이다 4번이다? 3번이다. 왜? 충구의 입장에서는 지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되어지는 거니까. 됐죠? 172 가겠습니다. 오! 오늘 아까 했던 거 무슨 구문? 나던틀 구문. 무슨 구문? 나던틀 구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던틀이 문장 중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until 뒤에 있는 명사나 주어동사 이후에 비로소 주어동사 했다라고 의역. 두 번째, it that 구문에 쓰이거나 문도 나던틀이면 도치 구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until 뒤에 명사나 주어동사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자, 책 들어가지요. 자, 막바로 4번 가볼게요. 나던틀이 어디 있습니까? 문장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됐죠? until부터 가로 then까지 가로 닫고 until then 이때 then이 명사가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did가 조동사 I가 주어 빈칸 뒤에 notice가 did에 연결되는 동사원형 조주연 어순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거기까지 답은 4번 해석도 해보자. 해석 해석 중요해. 그때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알아차린 겁니다. 뭐? 선생님이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걸 그때가 지난 다음에야 안 겁니다. 됐죠? 거꾸로 그때까지는 알았어 몰랐어? 그때까지는 몰랐었죠. 됐어요. 자, 갑니다. 173번 갑니다. 1번 and, 2번 which, 3번의 despite, 4번의 dare.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1993년도에 컴마 찍었고요. 이 회사가 developed가 동사 보이세요? 개발했습니다. A new firefighting agent. 에이전트가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에이전트 무슨 뜻이에요? 요원 그럼 해석 안 되는데? 요원을 개발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매개체나 혹은 매개하는 사람 둘 다 의미할 수 있어요. 중간에 껴서 이 중간에 끼어서 이것들을 매개하는 물건이나 매개하는 사람 둘 다 나타낼 수 있어서 그냥 에이전트는 사람이나 사물 좀 폭넓게 가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트래블 에이전트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도 비밀 요원이라는 뜻이 가능해요. 그냥 사람.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야. 불과 싸우는 사물 혹은 불과 싸우는 물질을 개발해낸 겁니다. 불 끄는 물질을 개발한 거야. That cools 동사 식힙니다. As well as extinguish 불 끕니다. A variety of burning material. 다양한 A variety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다양한 불타는 물질들의 불을 끄거나 혹은 그 온도를 낮춰주는 됐습니까? B, as well as A, 보이십니까? 아예 불을 꺼버리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혹은 온도를 낮춰주는 불 끄는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해석 잘 하시고요. 컴마 찍었고 빈칸입니다. 자, 1번 일단 end입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일단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 재밌는 건. 그럼 end 뒤에 뭐 나왔어? 동사 is 나왔잖아요. 일단 나올 수 있다고만 보자. 됐어요? 2번 위치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위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치 들어가면 뭐 됩니까?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에 있는 뭘 꾸며줄까? 그죠? Variety of burning materials를 꾸며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3번 가보자. Despite 무슨 사? 전치사. 그럼 전치사 despite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죠. 빈칸 뒤처럼 is 동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4번 갑니다. 대열 들어가면 뭐 되는 거야? 주어동사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실제로 수일치는 비동사 뒤에 맞추지만 대열 is 대열하는 그냥 주어동사라고 보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4번 답될 수 없어. 왜? 앞에 이미 주어동사 나왔거든. 그러면 형태적으로 가능한 건 몇 번 몇 번?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2번 답 될까? 판단해요. 2번 답 될까?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 is 나올 수 있다 없다? is 나올 수 있다야. 잠깐만.
됐어요. 자, 그러면 is가 아니라 뭐를 쓰는 게 맞아? are을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 다시.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 주어 없이 is 동사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야? burning materials가 되잖아. 복수잖아. 그럼 i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are를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답몇 번이 맞아? 1번이 맞아? 이거 아마 정답 잘못 나왔을 거예요. 뒤에 정답 몇 번으로 돼 있어? 확인만 좀 하세요. 설명은 제대로 되는데 정답이 잘못 나온 건데 기억해. 기억은. 2번으로 돼 있죠? 아니야, 몇 번으로 고치세요? 1번으로 고치세요. 설명은 제대로 돼 있어. 근데 정답이 잘못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13페이지. 자, 1번이 답이 된다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머지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데. 2번 다시 가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올 수는 있지만, 선행사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are를 쓰셔야 된다. 맞죠? 3번, 전치사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아예 불가능하고, 4번, 주어 동사 나온 거랑 똑같은데, 빈칸 앞에 주어 동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또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 됐죠? 1번 뒤에 동사 is의 밑줄? 그럼 1번 뒤에 동사 is가 빈칸 앞에 있는 뭐랑 똑같이? 쿨스 동사랑 똑같이 대세 걸리게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1번이 들어가면 is의 선행사는 뭐가 됩니까? firefighting agent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나왔는데 답이 잘못됐어. 답은 1번 가셔야 돼요. 자, 별표 쳐놓고 자, 114번 가시겠습니다. 정리. 자, 크게 정리 한번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되겠다. 후흥, 위치, 왓,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는 that 이 다섯 개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 뭐 오형제란 이름도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냥 공식적인 이름을 따지면 관계, 대명사. 그지? 근데 얘네 되게 중요한 애들이다. 이유는? 평범해서 중요할까? 특이해서 중요할까? 특이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치? 그럼 뭐가 특이한데? 뒤에 주어동사가 연결은 되긴 하는데 주어동사 알파 중에 뭐 하나 빠진다? 명사 한 개가 빠져야 되는 특이한 놈들. 그걸 다른 말로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접속사 다섯 놈,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다섯 놈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긴 연결되는데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야 되고 그걸 다른 말로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쉬운 게 뭐다? 마파로 주어 없이 동사 나오면 주어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렇겠죠. 됐습니다. 그럼 끝? 아니죠. 저게 너무 쉬워. 그래서 이때 항상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냐면,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하면, 선행사의 수일치까지 시켜주세요. 또 물어보게 되고. 그죠? 굳이 하나만 더 가면, 이때, 훔은 아예 사용 못합니다.까지도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일 때 선행사의 수일치 시킵니다. 그리고 훔은 아예 못 씁니다까지. 자, 두 번째 뭐? 똑같은 거. 주, 동 나왔을 때. 되게 이상합니다. 주어, 동사, 동사가 무려 몇 개가 겹쳐 있습니까? 두 개가 겹쳐 있죠.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주동동의 주동은 무슨 절일 수 있어? 삽입절. 삽입절이란 말 뜻은 말 그대로 그냥 끼어 들어가 있는 거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때 다른 동사가 더 존재하고 있을 때 삽입절인데, 자, 일단은 삽입절이면 이거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손으로 가리자. 그럼 뭐랑 똑같아? 바로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선행사의 수일치, 훈못 씁니다. 다 시험 문제. 됐습니까? 자, the man. Whom I think to be honest is Tom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문장에 삽입돼 있어, 없어? 이 문장에 삽입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 삽입절을 의심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주, 동, 동이 있어야 돼요. 동사요? 아니잖아. 투부정사는 동사 아니잖아. 삽입절을 의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근데 the man whom I think is honest is Tom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장에 삽입절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동, 동 다른 동사 더 있다? 삽입절. 그러면 whom 쓰면 되는데 안 돼요. 뭘 써야 돼? who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자, 조금 더 가자. 오답. 문장 아무리 다 나와도 전치사 뒤에 명사 없으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죠. 말 그대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됐죠? 주어 다음에 삼형식 타동사야. 목적어 없어요. 그거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건데. 여러분들 삼형식 타동사 다 외우시나요? 못 외웁니다. 에이, 까짓 거 외우면 되지. 안 돼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방법이 뭐 있다? 선행사 대입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보자. 어려워, 이거. The book. Which I read.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 거니까 이건 불완전한 거야. 근데 완전 불완전. 이건 완전한 거야. 왜? 내가 이유를 읽는 게 아니야. 내가 독서하는 이유입니다. 됐어? 그러면 똑같이 I read, 똑같이 I read지만 얘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목적 없습니다. 얘는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야. 헷갈린다고. 그렇지? 그냥 read가 무조건 타동사면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안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보셔야 된다? 선행사 대입해보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온 다음에 이 뒤에 투부정사의 나름의 목적어가 비어 있을 수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 선행사 대입.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어디 뒤에 뭐가 비었습니까? To read 뒤에 북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아요? 맞아요? 자, 두 개만 더 쓰자. 좀 어렵습니다. 주어 다음에 사형식으로 주로 쓰이는 동사 나오고 사람에게가 나왔습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뭐 없어? 두 번째 명사. 다시 말하면 직접 목적어가 없죠.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 나오고 명사 나왔는데 뭐뭐로라고 해석이 돼요. 뭐 없습니까? 목적어 없죠. 하나만 더. 형 하나만 더. 투. 오형식 동사 나오면 로형 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싹다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지? 이거 외우라고 써드리는 거 아니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거 정도는 외우셔도 돼요. 주동동 구문은 따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76번 가죠. The teacher, 그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who 나왔고요. He, 빈칸입니다. 됐어요? 막바로 답 1번이야. 그러면 1번 들어가면 무슨 구문 될까? 주, 동, 동 구문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동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동사 like가 앞에 이미 있었어요. 자, 무슨 구문? 삽입절 구문. 됐습니까? 그러면 아예 별표. 왜 R까? 이즈 쓰면 틀리다까지가 시험 문제. 그죠? Children이 선행사야. 복수가 선행사야. 이즈 쓰면 틀려. R가 맞는 겁니다. 됐어요? 사입절 구문입니다. 175번까지 풀자. 딱 여기까지 풀자. 1번에 what? 관계대명사 맞아요?
2번에 that 별표 포인트는 2번에 있습니다. 2번 들어가면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요. 왜 아니야? 관계대명사는 무슨 데? 선행사가 있는 데시 관계대명사고 지금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is 동사야. 선행사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접속사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은 선행사 없는 건 맞는데 무조건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해야 되지만 2번은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선행사가 없다 따라서 완전해야 됩니다. 카운트 한 글자로 완전할 수 있는 문장은 없어요. 이때 카운트가 일형식 동사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도 한 글자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카운트 동사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2번 답 돼? 안 돼? 안 돼요. 답은 1번. 그죠? 그리고 자, 잘 들어와봐. 3번 위치 앞에도 무조건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1번이랑 3번 나왔을 때 선행사 없으면 1번, 선행사 있으면 3번이 기본인 겁니다. 됐어요? 4번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한 번만 더. 1번, 2번, 3번 다 접속사야. 그지요? 그럼 다시 한번 가자. 1번 답, 2번 답이 안 되는 이유? 선행사가 없는 대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틀립니다. 선행사가 없는 대 뒤에는 완전해야 됩니다. 3번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특히 1번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둘다 불완전하지만 1번은 선행사 없고 3번은 선행사 있는 게 기본.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접속사가 아니라 뒤에 동사를 또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Silence makes the real conversation. 침묵이 진정한 대화를 만듭니다. Between friends, 친구 사이에. Not to saying but. Not a but 비구문 보이십니까? 그죠? 어떤 속담이 아니라, the never needing to say. 말할 필요가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is what counts. 중요한 것입니다. 됐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175번까지 풀었습니다. 나머지 저 가시고. 잠깐만, 오늘 프린터 안 나왔어요? 왜 그랬지? 프린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제가 내일 말씀을 보냈는데 다음 주에 하면 겹치잖아. 일단은 프린트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가 밥 먹고 와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내일 가져가시든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다음 주에 176번부터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